좀 진행해 되겠습니까? 차이사님, 차이사님 계속 제가 해 되겠습니까? 다음 순서가 드립니다. 예, 그대로 제가 계속 연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지금 이제 매월 1일마다 이 효사관학교를 개최함으로써 효사관학교에서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소중한 효에 대한 것을 갖다가 얻어가야 되는데, 오늘 그 소중한 말씀을 하실 분이 바로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전 국회의원이신 이성근 강사님을 초대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이성권 전 국회의원입니다.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손 드는 분이 좀 있네요. 제 마스크 쓰고 있는데 마스크 벗어버릴까요? 쓰고 할까요? 쓰고 하세요. 자, 벗었으면 좋겠다. 쓰면 좋겠다. 자, 벗어야 되겠습니다. 벗으란 사람이 많습니다. 네, 앞에 마이크 잡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거리가 격리되어 있으니까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면 있죠. 옆면도 있고 뒷면도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자리가 또 자리인 만큼 오늘이 효 관련된 행사, 매달하는 행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이번 달이 무슨 달입니까? 가정의 달. 가정의 달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상이 뭡니까? 효 사상이죠. 그래서 저도 제 고향이 남해 분입니다. 아버님이 올해 84살. 어머니가 78인데 아직 농사 정정하게 짓고 계시거든요. 고향에 계시는 아버님, 어머님 본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제 강의를 하기 전에 큰 절부터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어색합니다. 사실 이런 주제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학에서 제가 동의대학교에서 그 겸임교수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주제가 다 전문적인 내용들이에요. 근데 효와 관련된 강의를 우리 신석산 교장선생님한테 부탁을 받고 생각을 해봤는데 참 많이 어색하기는 합니다. 오늘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 것은 내용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만 제가 처한 입장에서 효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 어머님이 70대 말과 80대에 들어가 있는 건강한 부모님입니다. 삼남일녀를 키우신 그야말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직 아주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한테 효도를 해야 되죠. 효도를 해야 되는 자식의 입장과 또 반대로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또 부모입니다. 아들은 지금 군에 갔다 와 대학교 2학년에 복학을 해서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딸은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해갖고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딱 둘입니다. 그래서 또 딸 부모 입장에서는 또 자식들한테 효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 다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부모님한테 생각 대하는 태도에 비하면 자식이 내한테 대한 태도를 보면 성의 한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대의 세태를 보면 젊은 사람들이 효도를 중시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자기 부모한테 효도하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죠? 그죠? 답답하죠? 근데 자,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인이 젊었을 때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를 더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를 많이 했을까요? 어른들이 그 앞에 더 많이 했죠. 자, 그 할아버지죠, 그죠? 자, 그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를 많이 했을까요?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더 효도를 많이 했을까요? 더 많이 했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져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옛날 조선시대 유교를 중시했지 않습니까? 효를 중시했잖아요. 그때의 백성들, 그죠? 백성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효도를 많이 할까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효도를 많이 할까요?
조선시대 백성들이 당연히 많이 했겠죠. 그래서 그게 숭고한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것을 개성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하자. 이게 우리 효사관학교의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신오정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효가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한국 사회를 버티게 해왔던 조상의 소중한 사상이 그 가치인데 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대로 가고 있는가? 왜 반대로 갑니까? 정신이 흐려졌다. 또? 정신이 없어졌어. 또요? 물질 추구. 물질 문명. 네, 좋습니다. 각박한 이 세상. 개인주의. 각박한 이 세상. 각박한 이 세상. 예? 네? 핵가족화. 이야, 제가 볼 때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다. 정신부터 해서 물질이라는 그 어떤 환경적인 변화, 그 다음에 핵가족화라는 가족 구성원의 변화,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조금 설명을 할 겁니다. 자식을 바라볼 때 저는 효를 바라지 않습니다. 거꾸로. 지금은 안타까워요. 근데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할 텐데, 효가 그 사회에 지배적인 어떤 사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손바닥이 마주치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효를 바라는 부모와 자식의 상태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안 맞아떨어지면 아무리 부모가 효를 바라온다 하더라도 이 효라는 게 그 사회에 이렇게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조선시대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효를 그렇게 중시하고 그 사회가 효를 숭상하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한번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효가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까? 중국. 중국이죠. 효를 추창을 했던 철학자가 누구였습니까? 공자죠. 그 혹시 백리부미라는 말 단어 들어보신 게 있습니까? 백리부미. 백은 백리, 거리를 말할 때 백자입니다. 일백배. 리는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 리. 부, 짊어진다. 짊어질 부. 그 다음에 쌀미자, 백리부미. 공자의 제자인 자로가 있었습니다. 자로도 효자예요. 공자하고 대하던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는 말을 질문을 합니다. 그때 공자가 했던 말이 백리부미다. 백리라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쌀을 치고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는 그 마음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속에 쌀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효를 예를 드는 그 환경 자체가 쌀이라는 것은 생산적인 의미에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까? 뭐죠? 쌀을 생산하는 게 뭐죠? 심고, 열매 맺고. 열매 맺고. 그 전체적인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농사. 정확합니다. 자, 농사는 경제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뭔가면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가지고 그 사회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시대를 농경사회. 자, 우리나라는 농경사회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가 있었고 고려시대 있고 그 다음에 쭉 고구려신라 백제도 있고 쭉 하잖아요. 그때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전부 농경시대죠. 농사만 갖고 먹고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공장 있었습니까? 컴퓨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오로지 해가 밝으면 해가 뜨기도 전에 이슬 받아갖고 밭에나 논에 나가서 농사 지어서 하루 내도록 일하고 집에 들어와고 해가 질 때 자는 거예요. 전기도 없는. 이 농경사회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농경사회고 그 다음에 가족은 어떻게 구성이 됐습니까? 대가족이죠. 3대가 살고 심하게는 4대가 사는. 그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은 어떻습니까? 60은 못 갔죠. 그래서 왜 환갑잔치를 합니까? 장수의 상징이 60이잖아요. 다다를 수 없는 수명이 60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수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100세 시대 맞습니까? 100세 시대죠. 1900, 제가 수치를 한번 들고 봐봤는데,
2018년도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84. 2008년도 80.8세. 그죠? 지금 2020년이고 훨씬 많았겠죠. 75년도에 몇 세입니까? 대충 1970년 한참 살 거 아니에요? 63.8세입니다.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평균 나이 50세입니다. 자, 조선시대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조선시대의 일반 백성들의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40세. 아, 정확합니다. 35세에서 40세. 백성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태어났다가 35세에서 40세 살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이라는 한가가 엄청난 거죠. 도인인 거예요, 도인. 근데 왕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다? 그때 당시 조선시대. 30세. 아니, 백성보다 작습니까? 백성이 35세에 40세인데. 왕들이 평균 수명이 38세가. 47세입니다. 제일 길게 살았던 왕이 영조. 영조가 83세까지 살았어요. 제일 짧게 살았던 왕이 단조.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조. 빨리 종친다 했던가. 단종이 17세에 달아났습니다. 자, 조금 더 거슬러 가서 고려시대 평균 수명. 아니, 고려시대 평균 수명. 아까 조선시대 백성들이 35세에서 40세라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38세입니다. 왕들은 42세. 근데 제일 오래 살았던 직업이 하나 있어요. 고려시대 가장 오래 살았던 직업 가진 분 누굴까요? 한의사? 농사 짓는 사람 하인 뭐 노는데 아니고 스님들 아닐까요? 선인들 성령들 걱정 고민이 없는 오래 살고 싶은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선임 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고려시대 때 승려, 선임들의 평균 수명이 문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70세였답니다. 다른 사람보다 두 배를 더 많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올해 우리 현대인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영양가 있는 걸 잘 먹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의료의 발달로 인해가지고 빨리 죽는 걸 다 예방하는 거예요. 어릴 때 뭐 홍역을 낳는다든지 천연두 같은 거예요. 하여튼 그 온갖 질병들이 많으니까 젊을 때 빨리 죽어버리니까 평균 수명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조기에 사망하는 걸 다 방지하니까 좀만 아프면 약 먹고 처방을 해버리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지를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에 공자가 자로 제자와 함께 주고받던 말 속에는 효를 빗대어서 말한 게 백리부미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안에 쌀이 나왔고 그걸 상징하는 건 뭔가 하면 농경사회를 특징으로 한 겁니다. 중국에서 그 농경이 한국에 정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유럽으로 건너가봤자 안 통합니다. 수렵들 중심이고 달라요. 환경이. 자, 이 속에는 농경사회의 특징과 그 다음에 대가족이라는 그리고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이 할아버지부터 아버지, 자식, 손주까지 이 3세대 혹은 4세대라고 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세대 간의 인식 차이, 생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표현을 쓰죠. 왜 자식 농사라는 말이 나왔을까?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표현해야 되지 자식 농사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농경사의 특징이고 자식조차도 노동력의 일부였던 겁니다. 집에 소 한 마리, 두 마리 있는 것처럼 내 자식이 숫자가 많을수록 생산력을 증대할 수 있는 하나의 노동력의 상징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식 농사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와 할아버지가 왜 존경을 받느냐, 그 농경사회 속에서. 어릴 때 지도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세상 우주 변화
절기의 변화, 계절의 변화 속에서 농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어업 활동을 한다 치면 어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책도 전해주지 않았는데 책에도 없는 것들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부모와 그 선대의 지혜들이 다 그대로 물려주죠.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통적인 정서와 문화,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의 남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어업 활동을 할 때 현대인들은 따지는 게 많이 있지만 시골에 딱 가보면 이런 거예요. 물대 있죠. 물대. 좁은 물대, 사리 물대, 1물, 2물, 3물, 4물 이렇게 해요. 물대의 흐름을 얘기합니다. 저 그거 잘 압니다. 바닷가에 자라서. 그러면 어느 물대에 가면 고기가 다 잘 잡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서 썰물과 밀물이 있기 때문에 몇 시 나가면 잡히는 때이고 그 다음 몇 시 나가면 고기 절대 못 잡는, 고기가 많아도 입질을 안 합니다. 그 시기를 다 알아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가르쳐주느냐? 아버지가 가르쳐주잖아요. 어업 활동하면. 그 다음에 그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가르쳐준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길을 개척해주는 사람이 부모인 겁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서양은 12달로 구분했지만 우리는 24절기로 갔어요. 음력을 기준으로. 그렇죠? 한 달에 두 번을 쪼갭니다. 그리고 겨울 되면 용어들이 다 있죠. 소한, 대한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농사를 지었던 거예요. 그 지혜를 누가 다 가르쳐줬느냐? 부모들, 그 앞에 세대 조상들이 가르쳐주니까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들 이 태어난 분들 지금 일제시대 태어난 분 있습니까? 있죠. 그때 태어났을 때 스마트폰 있었습니까? 없었죠. 전화기 있었습니까? 이때 돌리는 거라고. 테레비 있었습니까? 전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해 뜨고 해 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밭에 나가서 일하고 농사 짓고 논에 나가서 일하고 농사 짓는 거. 부모와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고 공경해야만이 가정이란 질서가 유지가 됐던 겁니다. 자,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 시대. 일제시대에 태어난 분들은 아까 말한 그런 문명의 도구들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태어난 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도 이미 다시 손주 나온 사람 있죠. 아니면 딸이나 아들이 손주 봤죠. 손주들이 나이대가 예를 들어서 3살, 2살 이런 손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걔네들이 막 울고 뻗치고 하면 엄마 아빠가 뭐 해줍니까? 스마트폰이죠. 말을 하기도 전부터 얘네들은 스마트폰을 봐요. 그러니까 그 애의 정신세계 안에는 농경사회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농경사회의 질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농경사회의 아빠와 엄마와 자신의 관계, 할아버지 할머니와 자신의 관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그 자체가 그냥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부모보다도 부모가 울지 마라가 아니고 스마트폰이 내를 울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내를 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엄마 아빠가 증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같이 뭘 이렇게 응부를 해주든지, 그죠? 노래를 불러주든지 그렇게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모가 자식한테 그래 안 합니다. 스마트폰을 떴어요, 저요. 스마트폰이 나의 유일한, 그 어릴 때 유일한 기쁨인 겁니다.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돼. 자, 그럼 따져봅시다. 우리나라 100세 시대. 얼마나 많은 변천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동질적 감정, 동질적 정서, 이게 과거였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질적 감성, 이질적 문화, 이런 거예요. 자, 일제시대 때 태어난 것들은 농경사회 문화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환경을 보면 독립을 해야 되는 주권이 빼앗긴 그 국가도 없는 상태에 살았잖아요. 자,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해방이 왔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부터 분단이 되기까지에 우리 내부적인 이념적인 갈등과 대립, 투쟁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양면학살도 있었죠.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이념 전쟁이 폭발을 했죠.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제일 세계에서 못 살았나라고 법으로 내려갔습니다. 최빈국.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보다 못 사는 제일 최빈국이 됐죠. 그때부터 다시 일어서려고 산업화를 했어요. 이때부터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죠? 농경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라지기 시작하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토종 부산분 손 들어보세요. 자, 서부 경남에서 오신 분. 지금 부산, 토종 부산보다 서부 경남에서 손 든 분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또 서부 경남과 부산 빼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 많아요. 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은, 농경사회가 이미 해체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손 안 드신 분도 있는데, 손 든 사람에 비해서 손, 그러니까 부산이라고 하시는 분에서 비해서 부산 아닌 사람들의 숫자가 3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다 오신 분 지역들이 경남, 그 다음에 경북, 호남, 타 지역에 농경사회가 해체되어가지고 도시 가서 돈 벌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공장이라든지 회사로 취직한 분들이에요. 자, 근데 이런 분들은 농경사회를 이해한 상태에서 온 분들입니다. 근데 거꾸로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는 농경사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농사라는 걸 지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와이프가 다 그렇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가야동 출신이거든요. 가야삼동. 1970년생이에요. 다 산업화할 때잖아요. 한참 우리나라 경제성장하고. 장인 장모님이 저 어딥니까? 전포동에 무슨 신진자동차 알죠? 지금 대우버스가 되어있는 신진자동차에서 근무했고 가야동에서 철물점을 했어요. 근데 가야동에 누가 살았느냐? 서부 경남, 그 다음 호남에서 올라온 공두리, 공순이. 왜? 신발, 고무, 태화라든지 국제라든지 그거 다 있었잖아요. 또 봉천동 쪽에 동맹목재라든지. 그 이렇게 그 세대를 맛봤던 그 다음 60년대와 70년대 생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농경사회를 알지만 산업사회도 겪었고. 근데 그 다음 세대는 농경사회를 아예 모릅니다. 저는요, 제가 1968년생이거든요. 68년생인데 제가 집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집사람이 저보고 그럽니다. 아버지하고 동전, 자기가, 네, 저한테는 장인어르신이죠. 아버지하고 동전배의 얘기를 한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삼남 일녀라고 했잖아요. 고향이 남해인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형님은 진주가고 공부 잘해서, 남동생도 공부 잘해서 진주가고, 삼남일녀니까 남자 중에서는 저만 남았잖아요. 제가 공부 제일 못했거든요. 아버지 생각이 한 놈은 매일 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공부 못하니까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농사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똥장군 치고 짊어지면 요 막에 제대로 못 막으면 목덜미에서 똥이 흘러넘쳐가지고 등장고 내려오고, 산에 밤에 우리 산이 없으니까 땔감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하고 몰래 찌개 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몰래 밤에 손가락 썰어가지고 자르고 잘라서 가지 쳐서 등에다가 지고 그 무거운 걸 내리막을 걸어갖고 내려와서 집에다가 숨겨놓고 장작 펴고 속골 미기고 이 얘기를 집사람한테 해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하고 똑같네. 자기 아버지하고. 근데 저는 그런 농경사회를 경험했는데 저하고 같은 친구들 만나 얘기해보면 몰라요. 우리 집사람 반도 모릅니다. 자, 100세 시대인데 보세요. 농경시대, 산업화시대 거쳤죠. 근데 산업화시대만 끝에 사람은 그 앞에 농경시대를 모르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요. 그 다음에 산업화했고 돈을 좀 벌곤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 다음부터 자유와 인권, 평화를 요구하면서 1980년도 들어가면 어떠한 시대적 분위기가 생깁니까? 민주화 생기죠. 와, 역시 배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질문을 하면 답이 어딘가 튀어나옵니다. 민주화죠. 난리법석이었죠. 전세 전국이 최루탄, 화염병, 돌 난리였잖아요. 그러면서 군사정부가 무너지고 민간정부가 나타나죠. 제가 1988년도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농경사회도 알지만 산업화는 경험은 못해봤고 제가 공장을 다니거나 도시생활 안 해봤으니까 88년도에 부산대학교로 입학을 했어요. 딱 들어가니까 민주화 흐름이 막 있는 거예요. 그저 골수운동권 주시고 부산대학교 중학생회장을 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한 민주화 세대, 그러니까 산업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민주화만 하는 세대들이 또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끝났다. 그 다음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 디지털 시대죠.
혹시 제가 그 강의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어제 저녁에 제 머릿속에 들어왔다 가신 거 아닙니까? 그대로 알고 계세요. 디지털 시대 된 거 아닙니까? 컴퓨터, 옛날에는 데스크탑이라 해갖고 전기 코드 연결해서 이렇게 이렇게 치는 건데 지금 그것도 이제 거의 안 써요. 노트북으로 돼버렸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태어난 애들은 부모의 영향력보다는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더 받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분절해왔던, 나눠왔던 그 시대마다의 사상과 삶의 가치는 바뀝니까? 똑같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시대, 그 전에 고려시대까지 이렇게 농경사회가 가져왔던 가치가 철학, 그 다음에 해방 전후에 우리나라 겪었던 때 느꼈던 것, 그 다음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중시했던 가치, 그 다음에 민주화를 거치면서 또 중시하기는 가치,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 되어가지고 지금에 와서 느끼는 가치는 너무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었다. 그래서 효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환경의 변화를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해야 된다.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자, 이런 환경 변화, 이게 인간의 수명이 짧았으면요. 그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 우리가 옛날에 조선시대 아까 35세에서 40세 평균 수명이면 상관없어요. 조금 짧게 그냥 자식 세대하고 약간의 갈등만 있을 뿐이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 되잖아요. 조금 지나면 120세 시대 되잖아요. 그럼 몇 세대가 같이 삽니까? 3세대가 아니고 4세대, 5세대까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옛날에 10년이면 강산이 되라니까 많이 있었죠. 그게 평균 수명 40일 때 10년이면 강산 변한다는 게 맞아요. 지금은 강산의 변화 속도가 어떻습니까? 바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요새 저희 딸내미가 고1이라 했는데 중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 1학년 때 저거 선배 고3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꼰대라고 하더라고. 중1이 중3 보고 꼰대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가 중3 되니까 중1 보고 애들 버릇없다고 하더라고. 이게 10년이 아니고 1년 차이, 며칠 차이로 그냥 바뀌어요, 생각이. 그렇게 이렇게 다양화되고 가치관이 팽창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효라는 걸 전파를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수긍시키는 게 참 쉽지가 않다. 그래서,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의 문제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을 다니는 애들 있죠. 그 또 이후의 세대 애들은 부모보다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없을까요?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잘 살 수 없을 것 같다. 비슷비슷하고 손 안 들어볼 수 있는데 저는 단연코 잘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출발이 혹은 내 세대, 같은 동년배의 세대의 출발이 극단적인 안 좋은 상황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한참 젊은 나이에 좋은 시대를 맞이한 사람들은 그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혹은 저 세대까지일 수 있습니다. 농경사에 열심히 해도 그냥 쌀 만들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야채, 채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산업화를 다 거치면서 엄청난 생산력이 생기고 내 소득이 올라갔잖아요. 가처분 소득이 팍 올라갔잖아요. 그게 계속 될 거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이 내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가 깨집니다. 언제 깨지느냐? 1997년부터 깨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깨지지만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깨져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그 국가, 그 사회가 생산해내는 양이죠.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납니다. 그 부라는 게. 근데 그게 농경시대에는 그나마 골고루 나누어져요. 근데 1990년대 들어간 난도부터는 그 생산된 부, 가치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쪽으로
편중이 됩니다. 그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죠? 빈부격차. 빈부격차, 양극화입니다. 한쪽으로 부가 집중이 돼요. 우리나라만 따지면 재벌이잖아요. 대기업한테 집중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중산층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여러분들 세대에 중산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습니다만 지금은 중산층이라는 단어 씁니까? 안 씁니까? 아예 안 씁니다. 진짜로요. 아예 안 써요. 그래서 한때 나왔던 게 뭔가 하면 20대 80의 사이라는 말을 합니다. 20은 가진 자 20%, 못 가진 자 80%. 근데 지금은 20대 80도 아닙니다. 10대 90도 아니에요. 거의 5대 95가 될 정도로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생각해 봅시다. 재벌이나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은 잘 살 수 있죠. 돈이 돈을 정식해 나가는 사회니까, 자본주의, 지금의 자본주의는. 잘 살죠. 근데 물려줄 거 없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 잘 살 수 있습니까? 70년대, 60년대, 80년대까지는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서 좋은 취직해서 안정된 직업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자, 지금 공부 열심히 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왔다. 서울에 있는 대학이든 지방에 있는 대학이든 어디 취업합니까? 취업할 데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좋은 직장이라고 하면 공무원 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대 출신들이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생각도 안 합니다. 5급 고시들만 생각했죠. 지금요, 서울대, 연고대 7급 공무원 신청한다고 난리고, 심지어는 9급도 치고래요. 서울대 나와가지고 법대 가서 그 다음에 사법고 시험 합격했는데 변호사가 됐는데 변호사 취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공무원 시험 친다. 왜 그럴까요? 예? 직장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 직장 보장이 안 된다는 거는 직장 자체가 절대적으로 예? 안전하지 않다, 불안정하다, 그 다음에 없어져 간다. 자, 1997년 IMF로 인해가지고 그 전까지 안정적이던 직장들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2배 이상 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얼마나 합니까? 2배 이상 납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과 대기업의 정규직이 있는 직장의 임금 격차는 4배까지 납니다. 대학 졸업해가지고 대기업 정규직 갈 수 있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 양극화로 인해서. 자, 이게 첫 번째 파도였어요. 얘들한테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새로운 파도가 옵니다. 양극화 다음은 더 무서운 파도가 와요. 애들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세돌 바둑 구단 하고 붙었던 게 누굽니까? 와, 진짜 똑똑하시다. 알파고. 성이 알시죠? 이름이 파고라고 하더라고요. 알파고. 알파고 붙었는데 이세돌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죠. 알파고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 과학기술의 용어로 사용을 하면 AI. AI는 인공지능이죠. 우리만큼.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갑니다. 자,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는 직원들 숫자가 옛날에 비하면 많이 줄었거든요. 일감이 줄어서가 아니고 일자리를 누가 대체했느냐? 사람 대신에 로봇가 대체했어요. 자, 인간의 육체 노동을 누가 대체했느냐? 로봇가 대체했습니다. 인간의 남은 건 정신노동이잖아요. 인간이 버틸 수 있는 자리나. 자, 인간의 정신노동을 누가 대체할 거냐? AI가 대체, 인공지능이 대체합니다. 육체는 보고 정신노동만 남았는데 정신노동조차도 인공지능이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상징적인 게 알파고입니다. 알파고는 원시적인 AI예요. 이제 갈수록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인공지능이. 자,
지금 벌써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뭔가 하면 제 남동생이 직장을 어디 다니는가 하면 서울에 그 회계사 있죠. 공인회계사. 공인회계법인에 근무를 합니다. 본부장이에요. 재밌는 게 뭔가 하면 1년에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이 보지 않습니까? 1000명 이상 배출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법 회계사 떠서니까 야 자격증 땄다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런데 돈 벌어서 부모님한테 못해야지. 근데 딱 취업하려고 공인회계사 해외 법인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 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가 혼자서 세무 회계 사무실 차리면 일감이 옵니까? 안 와요. 자 그럼 왜 자르느냐.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분석해내는 그런 하여튼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은 회계 법무법인이 뭡니까? 그 회사에 대한 감사 같은 걸 하는 거잖아요. 그 감사를 사람이 하는 것보다도 더 완벽하고 더 잘합니다. 100사람이 일주일 걸려야 될 일을 인공지능 하나가 한 시간 안에 다 해내버립니다. 그래서 감사 보고서를 써요. 그러니까 회사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사람 하나 더 고용하는 것보다 그냥 100명 짜놓고 왓슨이라는 인공지능한테 일 맡기는 게 더 종합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회계법인의 인원을 줄이고 있고 그 다음에 법무법인 있죠. 로펌이라고 하는 변호사들. 1년에 그것도 1000명 이상 나오거든요. 새로 자격증이. 근데 법무법인도 사람을 자릅니다. 왜? 거기도 왓슨이 들어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고 몸이 아파서 진단받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은 거나 뭐 CT 촬영한 거나 초음파 진단한 거 갖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 사진을 보고 의사가 이 병이 뭐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오진이 많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하면은 오진율이 확 떨어져요. 근데 의사의 세계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요. 자, 그렇게 되어가지고, 자, 인간의 정신 노동까지 인공지능이 뺏어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 애들은 대학 갔다, 대학 가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게 공부합니까? 예. 밤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그죠? 부모님들도 자기 등골을 빼서라도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잖아요.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 학교 갔다 학원 갔다. 그래서 대학까지 갔는데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 관리를 했는데 졸업하고 나면 일자리를 잡아야지, 지가 돈을 벌어야지 부모한테 보도할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농경사회에서 그게 가능했다. 아까 내가 말했죠. 백리붐이라는 거. 쌀은 뭔가 하면 생산된 결과물이에요. 그걸 지고 부모님한테 갖고 가는 거예요. 지고 갈 게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나와서 돈 벌 데가 없는데 돈 못 버는데 효도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되게 걱정이에요. 마시고 좀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제 아들이 그 일본에서 대학을 다니고 전공이 경제학과거든요. 근데 경제학과인데 얘가 경제학과 졸업해서 뭐 할래? 내가 물어보니까 우리 남동생이 그 자기한테 삼촌이죠. 삼촌이 공인회계사하고 돈을 좀 지금 현재로 많이 버는 거니까 회계사 시험 쳐가지고 회계사 해가지고 돈 벌고 싶다 이러더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자격증 따고 나오는 시대에 갈수록 그 자리가 위태로운 자리예요. 그 설령 취업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더 지나면은 얼마 안 돼서 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7살 차이가 나는 우리 딸이 고1인데 또 대학까지 갔다가 대학 보내고 사회 진출했을 때 또 뭐가 있을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효의 가치는 같은 동일한 집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은 정서를 공유하고 같이 일상생활을 많이 하는 구조 속에서는
쉽게 전달이 되는데 지금처럼 다양한 세대가 공존해 살고 있고 그 세대별로 중시하는 가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각각이 분절적으로 떨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 핵가족화의 시대에 더더군다나 효라는 건 물질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이게 성사가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참 어려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한테는 제가 할 수 있는 도리는 최대한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가급적이면 내려갑니다. 전화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뭐 국회의원을 하긴 했지만 흑수저 혹은 무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사회적인 직책만 공적인 일을 많이 했을 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코트라라는 곳 정부기관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2년간 근무하고 청와대 들어가지고 대통령 모시고 비서관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외교관으로서 일본 고베에서 총영사관도 하고 그래서 십몇 년간 공직에만 쭉 있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에서 상위 1% 안에만 있었습니다. 고위공직자 1급 이상으로만. 지금은 5년 동안 조금 다른 정치계에 들어가지 못해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있지만 근데 공직에 있을 때도 월급은 많이 받지만 자식 키우고 이러다 보면 돈 다 써요. 부모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자식한테. 그래서 제가 따로 돈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부모님한테는 매달 그래도 용돈을 규모가 크든 안 크든 계속 자동이체를 시켜서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해야 되죠. 부모님한테. 내까지는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애들이 그게 가능할까? 내처럼.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너네가 내 아들 딸들이 내한테 보도하는 건 안 받았다. 너것만 안정적으로 가정 잘 꾸리고 먹고 살 수 있기만 해줘도 그게 사회에 효도하는 거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자식들한테 오히려 더 도움을 뭘 줘야 될까 이게 저한테는 큰 과제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같이 계시는 뭐또 효운동을 하시고 저도 자문위원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자주 얼굴을 못 뵙는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계속 이어가려고 하니까 같이 그렇게 활동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 효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한 축은 미래세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살아갈까라는 측은지심이죠. 효를 바라는 마음과 측은지심을 동시에 가지고 접근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얘들도 아까 신오적이라고 했잖아요. 신오적. 신오적의 나쁜 행태로 갈 수 있어요. 나의 처지를 이해해 주지도 않으면서 부모 혹은 우리 사회의 어른들이 내한테 이걸 바라는 것만 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삐뚤어집니다. 방향이 어긋나요. 먼저 걔들 처지가 되어줘야 됩니다. 응원해 주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해줄 마음이 있다라는 걸 해주면서 교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효운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원래는 제 얘기 조금 더 섞어서 하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을 다른 데 좀 많이 잡아본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소주 마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전 국회의원께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뜨거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 효봉구 자문위원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욕을 많이 하시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오시가지고 이렇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욕을 많이 하시가지고 이 효의 가치에 대해서 또 중국의 또 효, 뿌리까지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또 현실에 우리 효까지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정말 한 시간 이상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 오늘 기감되는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승근 장모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좀 피곤하죠?
자, 그러면은 요 앞에 계신 우리 분께서 아까 전에 첫 스타트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음악 한 곡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 같이 함께 몸을 좀 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효, 운동 7가지 뮤지션 찾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잠시 몸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 있으면 전 국회의원께서 훌륭한 강의를 해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사실 우리 효봉구 자문위원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연구를 많이 하신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오셔가지고 이런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효의 가치에 대해서 또 중국의 또 효 뿌리까지 이야기를 다 해주시고 또 현실에 우리 효까지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정말 한 시간 이상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 오늘 기감되는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이승근 장모님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좀 피곤하죠? 자, 그러면은 요 앞에 계신 우리 분께서 아까 전에 첫 스타트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음악 한 곡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 같이 함께 몸을 좀 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효, 운동 7가지 뮤지션 찾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잠시 몸을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자리를 가진다는 것은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오늘 다들 오셨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갖다가 내셨으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갖다가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시 그 제출법 자주 들으면 안 좋은데 본인이 차원에서 아마 이 부분에게서 좋은 것입니다. 제가 또 이거 처음 참석에 저도 좀 성감을 하기도 하고 아까 잠깐 우리 부모님 말씀드렸는데 우리 산업회장님 때 남다리가 막 효에 대해서는 아마 세상에 이런 일이 그 TV 보셨죠. 그때 저도 보고 아 이 친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는데 여하튼 뭐 그도 설명하고 효에 대해서 저도 막 이제 늦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아까 훈련도 하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 들었는데 하여튼 좋은 이야기 오늘 다시 이 자리를 떠나시면서 새로운 또 상대 미끄럼이 됐으면 합니다. 부모님 밖에서 한 번 갈게요. 우리 꼬개 아시죠? 아는 분들 같이 한번 박수치면서 같이 박수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아할게요. 근데 앞에서 아주 다른 거 다른 거잖아요. 이거 반쪽에 하나 보면 Thank you.
가지고 공인대 부산 항공대 대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항공 소방 전부 다 책임을 있는데 계획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봉사를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류를 하는 곳이어서 봉사한다는 것은 너무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